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흥국증권 최연기 이코노미스트 연결되어 있습니다. 네, 최연기 이코노미스트 나와 계신가요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간밤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으로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. 흐름 좀 체크하고 넘어갈까요? 예,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일 이제 미국 증시는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상원 통화정책 그 의회 보고에서 결국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떨어지는 그 속도 자체가 예상보다는 좀 그렇게 빠르지 않고 또 경제 지표가 좀 강하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그 억제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을 좀 어느 정도 인식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3월 회의에서 좀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올릴 준비가 되어 있다. 그리고 기존의 금리 인상 그 경로 대비, 그러니까 금리를 그 인상하는 그 예상되는 경로 대비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좀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그 발언이 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시장이 그 연준 의장의 좀 매파적인 발언이 있을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습니다만 조금 더 생각보다는 좀 강한 어떤 발언들이 좀 이어지면서 시장이 좀 변동성이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실질적으로 지금 2월에 확인됐던 1월에 어떤 경기 부분, 뭐 고용이라든가 소비가 예상보다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왔었고요. 그 다음에 물가 지표도 전월의 상승세를 거의 유지하거나 혹은 전월의 상승률보다 오히려 더 높은 그런 수준을 기록을 하면서 연준의 과연 이제 지난해부터 이어져 왔던 어떤 누적된 금리 인상 효과가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는 좀 충분치 않다라는 좀 판단이 좀 있을 것 같고요.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결국 3월 FOMC 회의에서의 좀 빅스텝 가능성을 좀 열어뒀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라든가 다음 주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를 통해서 연준이 예상했던 어떤 그 경로를 좀 벗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3월에 뭐 빅스텝 가능성 좀 충분히 좀 시장이 계속적으로 그런 가능성 자체를 반영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3월 FOMC에서 빅스텝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 변동성이 높아졌다 분석을 해주셨는데요. 자, 그러면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경제 지표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? 좀 고용 지표에 좀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일단은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이제 2월 고용 보고서는 이제 전월에 이제 50만 명대의 신규 고용이 일어나면서 사실상 이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이번 2월에는 20만 명대로 증가폭 자체는 좀 크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. 다만 20만 명대라는 숫자 자체는 사실상 여전히 그 고용 시장이 견조하다라는 거를 좀 방증하는 의미가 될 것 같고요. 결국에 이제 연준에서 기대하는 것들, 예를 들어서 이제 고용 증가 폭이 줄어들고 실업률이 올라가고, 그러면서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는 어떤 그 수준은 한 10만 명 전후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, 20만 명대를 기록을 하면은 여전히 고용 시장의 타이트한 여건은 지속되고 있다라는 어떤 평가가 가능할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이제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인데, 1월 달에는 4.4%로 지난 12월보다는 좀 낮아졌습니다. 이번에 다시 2월 달에는 4.7%로 전월보다 상승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인플레이션 우려를 좀 재차 자극할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. 주간마다 발표되는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20만 건 이하에서 계속 안정적인 흐름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여전히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시장이 좀 재확인 시켜주는 지표로 인식될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신규 고용, 그러니까 구인 이직 그 보고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채용 공고 역시 지난달에 이제 1,100만 건에서 이제 1,000만 건으로 줄어들긴 하지만 여전히 1,000만 건이면 노동력 수요가 여전히 좀 견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주에 발표될 고용 지표는 좀 연준 긴축의 어떤 장기화에 대한 어떤 그 우려를 좀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고용 관련 지표들 그리고 임금 상승률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